세상 모든 야매오리를 만들어 먹는 애주가TV 참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거의 3년 동안 리뷰하면서 드셔보신 분들은 많을 거고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 먹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신기한 안주들도 보여드리는 것도 컨텐츠로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1화입니다. 상상 야매 요리 1탄인데 요리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따가 이름 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라이브 보시는 녹진이 분들 잘 보시고 이름 지어주시고요. 메인 재료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범범범. 굉장히 많죠. 요게 바로 자차이라는 거예요. 자차이. 한국에서는 이제 짜사이라 그래요. 요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천 짜사이. 요게 1kg에 1,400원이에요. 요걸 일단은 냉장으로 오는데 2년이에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짜기 때문에 염지를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이게 중국 거라서 형 그거 중국 향신료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요거를 조리할 때 향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요거 자체는 그냥 정제수에 무를 썰어가지고 그냥 짠지라고 보시면 돼요. 짠지. 요거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냐? 짜사이. 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흐르는 물에 한번 이렇게 쭉쭉쭉 하셔가지고 2, 30분 하시면 간이 딱 맞는 정도, 아, 짭짤한 정도 되고요. 그냥 담가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1시간은 담가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물 한 두 번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딱 먹어보면은 딱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양꼬치집 가면 요거를 고추기름에 이렇게 묻혀주잖아요. 딱 그 정도예요. 아주 맛있는 짭짤함. 짜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딱 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송화단이라는 거예요. 송화단 10개 들어있고요. 4,900원입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까서 보여드리면은 장갑 끼셔야 돼요. 요런데 이렇게 싸져 있어요. 딴따단. 와, 냄새는 안 나네.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대리석 같죠? 맥반석 같죠?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뭔지 궁금해하실까? 까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아, 이 냄새야. 이게 삭힌 거다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냐면 홍어의 그 암모니아 향 있잖아요. 그게 나는데 이게 씹다 보면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이거는 삶은 게 아니라 오리알을 그대로 묻어가지고 삭힌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먹다 보면 중독돼가지고 이거 요것만 가지고 식초 같은데 이렇게 절여서 먹기도 하거든?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안주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여기 표피 보면은 꽃 같은 게 피거든요. 소나무처럼 이렇게 꽃 펴서 송화단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없네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러분 알 거예요. 요거 양장피에서 보신 거 그겁니다.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오늘 요리 만들 거예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고소하고 비린내도 없고 맛있어요.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사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럼 아마 최애 안주가 될 거예요. 엄청 고소해요. 맛있다, 맛있다. 참, 참, 차! 이거 제가 염도 다 뺀 거잖아요. 요거를 짜, 국 짜. 국 짜서 따로. 그 다음에 요 계란 하나. 자, 여러분들 요 세 개, 세 알. 송화단 세 개를 썰어가지고 넣을게요. 요거 빼고. 아, 꼽힌다, 꼽혔다. 제가 왜 송화단인지 보여드리려고 조심조심히 까고 있는데 이게 왜 송화단이냐면 여기 보시면 꼽혀있죠, 이렇게. 소나무 같죠? 소나무 가지 같죠? 그래서 요게 송화단입니다. 인정, 인정, 인정? 이거 10개에 4,900원입니다. 한 알에 49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사가지고 양장피에 들어간 검은 계란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 좋아하시면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양념하지 말고 썰어가지고 초간장에 찍어 드세요. 490원 요거 하나로 소주 하나 먹습니다. 여기다가 4등분해서 넣을게요. 4등분해서 이렇게. 지금 저도 상상요리라서 이게 맛있을진 저도 모르겠어요. 제 자취방 계란도 두 달 됐는데 송화단 되나요? 단명합니다. 그런 거 먹으면. 자, 이렇게 잘랐고 이걸 어떻게 먹냐. 고추기름, 고추맛기름. 고추기름 없으시면 고춧가루를 넣으시고 고춧가루 기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고추기름 싹 둘러주시고 대파. 이게 어떤 요리가 될지 나도 몰라. 많이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청양고추. 이거 중요하거든요? 꼭 넣으셔야 돼요. 대충 넣어, 대충. 여허, 맛있겠죠? 지금 간을 안 해도 되는 게 짜사이에서 간이 다 나와요. 짠지불이 나오기 때문에 간이 알아서 맞아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집에 하필이면 요 고기가 있더라고. 요거를 하나 넣어볼게요. 좀 반칙이긴 한데 없으신 분들은 빼셔도 돼요. 저는 있어서 넣는 겁니다. 오향수육이거든요. 제가 리뷰해드릴 거예요, 이거. 맛도 한번 볼 겸 한번 썰어보자고. 반만 넣을게요, 요거. 250g 정도 넣겠습니다. 고추기름이 부족하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요리 끝났어요. 좀 모자란다, 짜사이가. 좀만 더 넣을게요. 좀 모자라네요. 어떤 거든 간에 이 무쇠팬에다 볶으면 그냥 다 맛있어 보여.
간을 너무 뺐나 본데? 조금 싱겁네. 간은 여러분들 소금으로 맞추셔도 되고 아무거나 맞추시면 돼요. 짭짤한 걸로.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좀 싱거워졌어. 제가 짜사이를 짭짤하게 했어야 되는데 간을 딱 맞게 했더니 약간 싱겁네요. 간만 맞추면 돼요. 먹을 거 진짜 많죠? 이거 이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 뭐라고 줘야 돼? 이름 짓기 장인 없습니까? 볶아짜샤. 자, 이 요리는 볶아짜샤입니다. 맛있겠죠? 아우, 군침 돌아. 차, 이거 맛을, 이 하나하나의 맛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는 선물, 혼술. 자, 오늘은 전통주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 요거 금산 인삼주입니다. 온라인 구매 가능해서 쬐끄맣게 하나 드실 분들, 부담되셨던 분들 인삼주 되게 이쁘죠? 금산하면 인삼이죠. 19년 8월 6일입니다. 제조일자가. 1년 2개월 된 거네요. 방짜 유기잔에다가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참. 이거 진짜 맛있네요. 삶이 역하지 않고 정말 향이 좋아요. 진하면서 와... 이거 한두 잔 먹으면 약주겠는데? 이거 향 굉장히 좋아. 이거 추천드릴게요.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인삼주가 이제 이게 막 700ml 이렇게 되면 막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되니까 미니어처로 120ml면 한 4잔 먹거든요?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캠핑 가져가실 때 이렇게 깨작깨작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가심비 제품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있네요. 굉장히 깔끔하고 깊습니다. 맛이. 인삼의 풍미가 너무 좋은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네, 먹어볼게요. 제가 자차이를 진짜 좋아해요. 술안주로 기가 막혀. 와. 양꼬치집 가면 이거 무쳐주잖아요. 그거보다 다섯 배 맛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약간 향이 들어가는데 여기 향이 없어요. 짭짤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매콤하고? 고기하고 송화단 이렇게 해가지고 미쳤는데? 자, 이렇게 고기랑. 와. 이거 대성공이다. 중국 요리 좋아하시는 분 저랑 똑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와, 이 송화단에 고소함하고 고기의 단백질의 기름기, 고소함, 자차이의 짭짤함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 거라도 맛이 없으면 바로 안 먹어요. 실패했다고. 맛있네. 간을 좀 많이 빼는 게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소금 간을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안 짜니까 막 들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그냥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메뉴가 없어요, 이런 거. 대한민국에. 찐이죠? 네, 더 주세요. 더 달라고요? 더 주세요. 조합 미쳤죠? 정말,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러냐고요? 고급 요리 같죠? 네. 진짜 음식점 고급 요리 같아. 와. 맛있어. 와. 진짜 찐네. 안 짜네. 안 짜죠? 안 짜요. 요거 그대로 제가 이거는 옵션이라 그랬는데 아예 반찬급으로 드실 거면 요 송화단이랑 짜사이만 하셔가지고 해도 되고요. 술안주로 하실 거면 이 고기 드시면 이 고기 기름이 녹아가지고 훨씬 풍미가 좋아집니다. 와. 또 해먹어야 되겠다. 너무 맛있는데? 메뉴 팔면은 이거 사먹습니다, 진짜. 볶아짜샤 대성공.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짜사이에 짭짤한 그 맛이 배어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에 고추기름을 넣고 짭짤음함이 이제 고추기름에 어울리면서 파기름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고추기름이 되면서 이 송화단의 고소함 그리고 쿰쿰함이 어우러지면서 삼겹살 수육을 넣었더니 고기에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 조합이 짭짤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아... 안전하시죠, 여러분? 참. 어우, 맛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고 이거 한 번씩 보여주고 싶어, 진짜. 뭐 꼭 해서 드세요. 고춧기름 없으시면은 고춧가루에 기름 직접 내셔서 파마늘에서 이 자차이 볶으셔가지고 송화단이랑 자, 오늘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제가 야매 요리 만들어봤는데 이거 꼭 해서 드세요. 이거 진짜로 굉장히 독주에 잘 어울리는 안주고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고요. 꼭 이거를 안 해드셔도 송화단 따로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이 자차이도 꼭 따로 제가 짠물 빼서 한번 요리해서 드셔보시면 와, 가성비 좋다. 이런 안주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손술을 자주 하시다 보면은 지겨워요. 족발도 지겹고 치킨도 지겹고 다 지겹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뭔가 다음날 왔을 때 아, 또 치킨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안주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와, 그거 맛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하루 일 열심히 하고 집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해 드셨을 때 참피디 영상 보면서 아, 저...
나랑 입이 안 맞는구나 딱 이렇게 하면서 구독도 취소 한 번씩 하고 그런 재미로 살아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신기한 거 있으면은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인정? 선지 해장국 우린 국밥죽 소머리국 돼지국밥보다 참피디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순댓국 콩나물국 선지 해장국 우린 국밥죽